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자가 1단원에 있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현대소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소설은 현대소설로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적 배경은 현대 어느 동네로 되어 있고, 주제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대한 심미적 성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찬적인 태도도 드러나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도 드러납니다. 특징을 보면 서술자의 관찰과 묘사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내고, 서술자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며 갈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나는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이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밥 아줌마는 맛있는 김밥을 만들면서 김밥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인물로 서술자 나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떡모자 아저씨는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는 장사꾼으로 자신의 물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가와 비슷한 고집을 부린다는 것 때문에 서술자는 빵떡모자 아저씨도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호 씨는 이해심이 많고 낙천적이지만 조금 느릿느릿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일을 빈틈없이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특별한 갈등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소설의 갈등이 중요한데 여기선 갈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등장인물에 관한 서술자의 태도로는 김밥 아줌마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하고, 빵떡모자 아저씨를 예술가라고 합니다. 이 소설을 감상으로써 할수 있는 심리적 체험은 김밥 아줌마를 통해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빵떡모자 아저씨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 체험을 할수 있고, 김대호 씨를 통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외에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